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델리 성주원 법조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 이슈로 고려아연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반응을 했고요.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짚고 가죠.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고려아연이 이제 발행 주식의 20%에 달하는 373만여 주를 주당 67만 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발표했죠. 전체 조달 금액 2조 5천억 원 가운데 2조 3천억 원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앞서 진행한 자사주 공개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주조합의 신주 20%를 우선 배정하고 일반 청약자는 3%로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려아연 주가는 물론 오늘은 지금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 2일간 35% 넘게 폭락했고 시가총액이 10조 원 넘게 또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밸류를 파괴하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유상증자의 위법 확인 시 경영진 증권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는 좀 문제를 삼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금감원은 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진행 과정에서 유상증자 계획을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지난 11일 정정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재무구조 등의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14일부터 미래에셋증권이 이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점으로 봤을 때는 11일 날은 계획이 없다. 14일부터 실사? 그러면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싶지만 사실 그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금감원에서는 이사회가 이런 차입과 유상증자 계획을 모두 알고 순차적으로 진행했다면 기존 공개매수 신고서에 중대한 사항이 빠진 것이다 라면서 부정거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또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유상증자가 경영권 분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유상증자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지분은 영풍 MBK 연합을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유상증자 계획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K 영풍 측은 이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특히 고려아연이 이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 차입한 부채를 주주들의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전까지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던 뭐 한화, 현대차그룹, 또 LG화학 등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고지가 됐던 유상증자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최회장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근데 이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다라는 의견 듣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캐스팅 보트를 역할을 하는 그 국민연금은 현재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양측의 지분이 워낙 팽팽한 거의 뭐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국민연금이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MBK의 적대적 M&A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은 최 회장 측의 기대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하지만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 논란이 또 불거지면서 최 회장 측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다시 또 국민연금의 입장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바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결정이 더욱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 정확하게 좀 파악해보시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뜨거운 이슈인데요. 카카오 관련 이슈입니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이 됐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구속 100일만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나왔습니까? 네, 지난 7월 23일에 이제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이 됐었는데 딱 100일 만인 어제죠. 10월 31일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면서 보증금 3억 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주거 제한, 그리고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리고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특히 사건 관련 피의자, 또 증인들과의 접촉이 금지되고요. 또 출국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석방 직후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일단 뭐 경영 복귀 계획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김 위원장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카카오가 현재 뭐 당면한 과제들이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시급한 과제는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것, 조직 안정화가 제일 첫 손으로 꼽히는데 위축된 구성원들의 사기를 좀 높이고 또 조직을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또한 카카오 VX,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이 계열사 구조조정, 또 비핵심 사업 정리 작업에도 좀 속도가 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요. AI 사업 혁신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 직원의 50%는 AI에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하지만 구속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조금 계획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AI 앱이죠. 카나나가 출시 예정인데 이 카나나의 성공 여부가 상당히 또 주목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또 보석 조건으로 인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김범수 위원장이 일단은 나오긴 했지만 완전한 경영 정상화까지는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또 새로운 변화는 일단 그 김범수 위원장의 재판이 이번 달부터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재판과 함께 병합돼서 진행될 그런 예정이고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카카오 뱅크입니다. 만약 법원이 이 김범수 그리고 카카오 측의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카카오 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게 되면 이제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 등으로 대주주가 바뀔 수 있고요. 또 카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금융사업 전반에 큰 변화를 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뱅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포인트인데 막상 카카오 뱅크의 주가 측면에서만 보자면은 요 부분은 좀 호재일 수 있다라는 이 시장의 인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관련 이슈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 대표이사 복귀 시도가 좌절됐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이슈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부터 먼저 짚고 갈까요? 아마도 이 이슈도 계속해서 좀 장기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번 주에 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어도어 이사회에서 역시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이 부결되면서 민희진 대표의 복귀가 무산된 그런 상황입니다. 법원은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이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현재 어도어의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이브 측 인사가 최소 3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앞선 그 각하 결정 이후에 이사회에서 이 민희진 대표이사 선임안이 부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예견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지만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법원에서는 이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는 어도어 정상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뭐 특히 그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이브 측에서는 밝혔고요. 또 하이브 측에서는 이번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인적 쇄신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민희진 전 대표의 반응도 궁금한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네, 뭐 민희진 전 대표가 오늘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심경들을 좀 얘기하긴 했는데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라고 밝히면서 법적 대응 의지를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가처분 신청 자체가 이제 각하됐던 아까 말씀드렸던 가처분 신청이 사실은 승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하이브의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희진 대표는 다시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비록 그 가처분 소송 자체는 각하됐지만 어떤 그 의지를 일단 보여줬다. 이 말은 앞으로 나중에 있을 계속 이어질 다른 소송에서 좀 유리한 정황으로 또 반영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 행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시끄럽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게 처음인 것 같거든요. 뭐 아무래도 K-POP 쪽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가요계에서는 이 어도어를 둘러싼 내홍이 지금 꽤 오래 이어지면서 팬들의 피로감이 좀 극에 달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로서는 일단 법원의 각하 결정을 받아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또 여론 악화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기화하면 계속해서 뭐 민희진 전 대표도 그렇고 뉴진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도어나 하이브도 역시 뭐 예외는 아닙니다. 다 모두가 부담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좀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하이브 민희진 사태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